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이 코로나19 직격탄에 상반기 매출, 영업이익 모두 쪼그라드는 상황입니다.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하반기 실적도 불안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코로나19 여파에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24.18% 급감했습니다. 매출은 5.78%, 순이익은 34.1% 줄었습니다. 외형과 수익성 모두 쪼그라든 겁니다. 기업의 이익 지표와 재무 지표도 악화됐습니다.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.5%, 순이익률은 2.7%로 나타났습니다. 상반기 기업들이 1,000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면 영업이익은 45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 기업 손에 쥐어진 돈은 27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.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반토막난 수준입니다. 삼성전자를 빼면 코로나19 충격은 더 커져 나머지 기업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35%, 47% 감소합니다.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음식료품 등 4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했고, 운수창고업과 화학 등 13개 업종은 감소했습니다. 코스닥 상장사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매출액은 1.99% 소폭 늘었지만,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.11%, 28.34% 줄었습니다.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.